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리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요즘은 날마다 충격적인 음악들을 너무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알고리즘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 그룹은 눈과 귀가 맞다면 대한민국 K-POP 시장에, 아마 이 메이저 음악 시장에 최초로 드릴을 가지고 오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파씨라는 작년 10월에 데뷔한 어느 아이돌 그룹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힙합을 가지고 오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힙합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단순 수박 겉핥기식의 힙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꽤나 진지하고 딥하게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번에 일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영파스의 영파스업이라는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는데, 저는 이거 티저 영상을 우연하게 봤어요. 근데 티저 영상에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드럼 소스와 리듬이 들리는 건데, 설마 아무리 힙합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 K-POP 아이돌 그룹 시장에 이 그룹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장르를 들고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릴을 갖고 왔어요. K-POP 시장에 드릴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충격이라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 한국의 여자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조금 조금씩 힙합을 가지고 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로 보면 뭐 블랙핑크라든가 여자 아이들 같은 그룹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음악은 막 타이틀곡으로 내세우고 전면에 내세운다기보다는 수록곡의 개념이 더 컸습니다. 더 한참 위로 올라가면 뭐 21 같은 그룹도 있겠죠. 근데 영파씨가 오늘 보여준 영파씨 업이라는 이 곡은 흑인 음악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간 느낌이 큽니다. 아, 정말 아이돌 그룹의 제작사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흥행을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K-POP 아이돌 그룹은 어린 친구들,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음악을 가지고 오는 게 정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K-POP 아이돌 음악 시장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사실 한국에 드릴 래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또 힙합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이 좀 더 많습니다. 와, 근데 드릴을 가지고 왔다. 물론 절지클럽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영파스의 영파스업을 좀 더 살펴보면 피처링이 또 대박입니다. 버벌진트, NSW윤, 그리고 터큰, 이렇게 세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버벌진트라는 래퍼는 저희 채널은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힙합의 어떻게 보면 약간 1세대격의 래퍼인데, 1세대? 1.5세대?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분을. 랩을 진짜 잘합니다. 이분 별명이 킹 오브 플로우거든요. 그만큼 랩 경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스킬풀한 랩을 잘 구사해서 오래된 래퍼들 중에 좀 이제는 스타일이 너무 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래퍼들도 있지만, 버벌진트는 다릅니다. 굉장히 트렌디해요. 버벌진트가 참여를 했고, 쇼미더머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SW는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 드릴 래퍼들 중에 대표격인 래퍼라서 워낙 잘하죠. 그리고 저는 이 래퍼가 영파스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터큰이 참여를 했어요. 특히 미국 힙합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되게 좋아해서 미국의 힙합 라디오 채널 보면 뭐 Sway in the Morning, 뭐 Funk Flex 이런 분들의 영상들을 보는데, 그런 채널들을 보다 보면 이 터큰이 얼마나 킹 오브 프리스타일이라는 걸 알 거예요. 프리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하신 래퍼잖아요. 작년엔가? Sway in the Morning에 출연해서는 이분이 10가지의 랜덤 비트로 즉석에서 프리스타일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잖아요. 아무튼 터크는 프리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한 래퍼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파스 앨범에 참여를 한 거 뮤직비디오를 보고 알았어요. 동명이인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맞더라고. 드디어 이 대한민국에 다
다른 걸그룹들이 하지 않는 독보적인 위치, 독보적인 포지션에 걸그룹이 나왔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런 힙합을 근간으로 나오는 그룹이 있군요. 심지어 가사 보면 대박이에요. 이분들 가사 직접 쓰신 것 같던데 드립, 노캡, 뭐 파비오 막 저는 걸그룹의 가사에서 이런 가사들을 이런 워딩을 처음 봅니다. 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응원하기로 했어요. 이 루키들을 영파스의 영파스업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켈레스 켈렌토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o apology, Outfit 좋고. 야. 지금 막 뒤에 백그라운드로 끄르 빠빠빠빠 이런 소리 들리잖아. 장난 아닌데? 심지어 이 곡은 가창도 없어. 이것도 놀랍죠. 아, 이분 벌스는 그 드릴 래퍼들의 플로우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좀 놀라워. 아, 훅은 진짜 스타일리시하다. 근데 이 절지클럽 갖고 오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뭐 뉴진스도 그랬지만 제일 신나게 하는 것 같아. 야. 야. 여자 아이돌 그룹의 비트에 버벌진트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정말 신선한 일입니다.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 귀여운 친구들이 드릴을 가져오다니. 오! 오케이. 와, 이거 진짜 플로우 미쳤다. 아, 그냥 여러분들 이 K-POP 걸그룹의 음악 시장에서도 물론 자유로운 음악들이 나오지만 드릴 플로우를 이렇게 후에 가져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던 일이라서 좀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진짜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야. 오케이. 야. 아, 원앤온리입니다. K-드릴 보는 거야 이제? 오, NSW.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뭐 UK-드릴 래퍼라든가 이런 래퍼들 좋아하는데 그런 감성들을, 그런 테이스트들을 맛있게 표현할 수 있는 코리안 드릴 래퍼들이 많지가 않은데 NSW는 그거 하거든. 정말 잘해요, 래. 진짜 멋있게 뮤직비디오 찍으려면 이분들도 나이키 테크플리스 입고 다 랩했어야 돼. 가사 진짜 재밌다. 배운 지 랩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랩을 하면 너희는 들어줄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귀엽고 솔직한 가사인데 그게 또 드릴이야. 이런 가사도 전 처음 보고 들으니까 너무 신선한 거야. 에이. 와,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이럴 수가. 불을 뿜네, 불을 뿜어. 에이. 아, 이분 이 벌스도 프리스타일로 한 거 아니야? 아, 미쳤는데? 오. 이 곡은 아마 해외에서 터져서 한국으로 역수입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분들 이전에 나온 싱글들도 보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이분들을 접해서 한국으로 약간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었어. 저희 클럽에 드릴이 섞였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에요. 뉴진스가 이제 저희 클럽이라는 것을 살짝 맛배기로 보여준 게 전부일 뿐이지 이걸 진지하게 갖고 오는 아이돌들은 없었다고. 기획사에서도 모험을 걸었다. 모험을 걸었는데 정말 잘 걸었다. 누군가는 이런 거 해야지.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 아이돌 그룹이라도 이런 거 하는 그룹이 나타나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보통의 어떤 한국 가요계를 생각해보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음악을 좀 더 이지 리스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누구나 즐기기 쉬운 거. 근데 놀랍게도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서 인기 있는 거를 갖고 왔어요. 흑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걸 갖고 왔으니까 일단 놀랐죠. 게다가 피처링의 버벌진트, NSW, 터큰까지. 이게 무슨 조합이야. 진짜 너무 놀라운 조합이에요. K-POP 신인 루키 걸그룹한테 제가 생각하는 빌드업은 이래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유명해져서 해외에서 이게 버즈를 일으켜서. 왜? 저는 아이돌 걸그룹이 드릴 갖고 오는 거 처음 봤어요. 누군가가 K-POP 아이돌 걸그룹 중에 드릴 갖고 왔다는 그룹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영파스 말고. 저는 처음 봐요. 망치로 한 대 지금 맞은 기분이야. 아마 그래서 해외에서 터져서 한국으로 역수입이 돼서 들어와서 버즈를 일으킬 것 같은 그룹이에요. 결론은 이런 음악을 계속 선보이려면 이런 그룹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오래 들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거든. 아, 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파스 진짜 기억할게요. 이런 그룹 기다렸어요. 남자 아이돌 그룹이라면 혹시나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있죠. 근데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봤을 때 드릴을 갖고 오는 거는 전혀 상상 못하지. 박수 정말 쳐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